규모 7.6의 강진이 덮친 지 일주일. 사망자는 168명으로 늘었고 연락 두절도 32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피해 지역인 노토반도에 최고 30cm의 폭설이 내려 구조와 복구 작업이 곳곳에서 중단됐습니다. 여기가 이러하네. 규모 지진 뭐 이러하네. 일주일 동안 1200번이 넘는 기록적인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3만여 명의 피난민들도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피난민들을 이시카와현 외부의 호텔이나 여관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県内外の宿泊業者の協力を得て提供できる室数を大幅に増加させるとともにヘリ輸送やバスの確保等。그러나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때 5일 만에 자위대 2만 2천 명이 투입됐지만 이번 피해 지역엔 불과 5천여 명이 파견돼 피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노토반도 서부의 시카 원자력 발전소도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 원전 주변 100여 곳의 방사능 계측기 가운데 14개가 고장났고 발전소 변압기에선 지진 충격으로 1만 9천 리터의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또 시카 원전의 사용 후 해결료 저장소에선 1호기 95리터, 2호기 326리터의 냉각수가 흘러넘쳤지만 운영사인 호쿠리쿠 전력은 현재까지 방사성 물질이 외부에 유출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새해 첫날 규모 7.6의 강진이 직격한 일본 이시카와현 와지마시. 구조대원들이 지진 피해를 입은 집들을 돌며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사망자는 하루 사이 2명 늘어 어제 오후 기준 1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상자는 560명입니다. 피해가 집중된 이시카와 현에서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주민만 195명이라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일본 정부는 구조 골든타임 72시간이 지났지만 구조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그젯밤 8시 반쯤 무너진 주택에서 90대 여성이 구출되기도 했습니다. 피해 지역인 노토반도엔 어제 오후 3시 30분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폭설과 추위가 찾아오면서 구조 및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시카와현에 어제 오후부터 눈이 쌓이기 시작해 오늘까지 평지 최고 25cm, 산지 60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진으로 이미 약화된 지반 탓에 산사태 위험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こういった事態に対して除雪車も投入しながら孤立地域を含めた被災者の方々のこの安全確保のために 또 이번 지진 피해로 변압기가 파손됐던 시카 원자력 발전소 배수구 앞 바다에서 기름 유출이 확인됐습니다. 원전 운영사인 호쿠리쿠 전력은 기름 100mm가 유출돼 방제 작업에 나섰으며 변압기 자체가 방사성 물질 취급 영역 밖에 있는 만큼 방사능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야속한 빗줄기 속에서도 90대 할머니가 매몰된 지 124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돼 나옵니다. 구조된 할머니는 이시카와현 스즈시 바닷가에 무너진 2층 주택에서 저체온증 상태로 발견됐지만 당시 구조대의 질문에 대답을 할 만큼 의식이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함께 있던 4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 현재 128명이 됐고 연락이 닿지 않는 실종자도 22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지진이 2016년 270여 명이 사망한 구마모토 대지진의 인명피해 규모를 넘어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대 피해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특정 비상재해를 선포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全国の給水者を可能な限り多く被災地に集結させるほか
어제부터 쏟아진 폭우가 오늘부터 눈으로 바뀌면서 피난민 대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물과 식량 등 구호품 전달을 위해 자위대 트럭과 소방 급수차가 파괴된 도로 사이를 가까스로 지나다니고 있는데 폭설까지 쏟아질 경우 비상 도로는 다시 막힐 수 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부 대피소에선 독감과 코로나 환자까지 급증하고 있어 피난민들 건강은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일부에서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가짜 구조 요청 정보를 SNS에 올리는 등 논란이 일자 일본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